이번 에피소드는 텍스트 필드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distinct unchanged라고 하는 텍스트 필드죠. 여기다가 뭐라고 타이핑하면 Jupiter 타이핑하면 오른쪽에 console.log에 이것이 이제 표현시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observer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튜디오 코드 왔어. 이게 폼입니다. 필더를 만든 거고 material design에 써 우리가 다뤘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on input 그죠? 이 녀석을 클릭했을 때 keyUp이죠. keyUp 이벤트에 on input해서 이벤트를 전달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Angular 기초에서 다 했던 내용이라서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벤트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얘를 로그하는 거죠. 그냥 이벤트를 그냥 그대로 로그 해버리면은 이벤트 전체가 다 나타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타겟의 밸류. 이 타겟이 인풋이고 인풋의 밸류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컴파일이 잘 되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Jupiter 되는 거죠. 보다시피 한번 입력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을 어떤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하는 것은 Observable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Observable를 처리합니다. 보시면은 Observable from event 이 내용은 이미 다 아시겠죠. 이벤트 타겟이고 그리고 인풋에서 받아서 이벤트 타겟 밸류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 똑같이 Jupiter 이렇게 똑같이 조금 전 같이 다 구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의 콘솔 로그보다 이게 훨씬 더 복잡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느냐 하는 건데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여러 가지 우리 뭐예요? 이 녀석만의 어떤 특징적 Observable만의 특징적인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디바운스 타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디바운스 타임 타임에서 300ms 줄까요? 300ms 이렇게 줄 수도 있죠. 디바운스 타임이 없죠? 없으니까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어디서 가져오겠다고 하는 게 나타나면 딱 좋은데 안 나타나면은 어쩔 수 없이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는 방법은 이제는 동일하죠. 일단 RxJS 가서 디바운스라고 하는 T로 시작하는 것이 있느냐 보는 거죠. 없죠? 없으면 이건 100% 다 operate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operate 그래서 debounce time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가 사라져 있을 겁니다. 어디 갔나요? 사라졌죠? 300ms 이후 그러니까 키보드 입력을 멈추고 300ms가 지나야지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볼까요? 다 지우고 Jupiter 했는데 이렇게 동작이 안 하는 것은 뭔가 컴파일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Jupiter 그렇죠? 그러니까 300ms가 너무 짧구나. 500ms로 하겠습니다. 다시 컴파일이 될 거라고 보고 잘 됐구나. 볼까요? Jupiter 입력하고 난 뒤에 그렇죠. 500ms가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처럼 기능을 추가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니까 Observable를 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디바운스 타임 외에도 만약에 디바운스 타임 같은 경우 좀 있다가 다시 Jupiter 이렇게 하더라도 또다시 Jupiter가 나타날 거죠. 다시 한번 털 하더라도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불편하죠. 그래서 바뀌고 난 뒤에 뭐가 내용이 바뀌었을 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이름 보면 Distinct Until Changed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바로 거기에 쓰려고 만들어둔 겁니다. 볼까요? 마찬가지 여기서 뭐 위에다 해도 되고 밑에다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여기다 하겠습니다. Distinct Until Change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Distinct Until Changed 역시도 없죠. 따라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동으로 인설트 해주면 참 고맙겠습니다만 자동 인설트가 안되네요. 그러면 그대로 가져와서 Operate입니다. 마찬가지로 Distinct Until Changed 잠깐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Distinct Until Changed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내려오면은 이번에는 에러 메시지가 없죠.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피트 하고 나타났죠? 다시 지웠다 ER을 붙입니다. 그래도 또 나타나죠? 어? TR 또 나타나네요? 왜 이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벤트 타겟 밸류가 바뀌면은 이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이벤트 타겟이죠. 요것이 펑션이 이 밸류가 바뀌었을 때만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 distinct unchanged인데, 그죠? 문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안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입력한 시각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내에는 비단 텍스트가만 있는 게 아니라 별의별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주피터로 넣어볼까요? 주피터 들어갔습니다. 지웠다가 ER. 그런데 보면 숫자가 좀 올라가고 있죠. 10으로 다시 ER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동작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Distinct until changed. 이 파트가 동작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어딘가요? 위치가 조금 더 밑에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보니까 GitHub에 ReactiveX.rxjs에 대해서 마침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5.5 버전 5.5부터 지금 동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2017년 10월 중순경에 10월 20일경에 보고된 버그인데,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7년 11월 10일 14일 15일 그 정도니까 아직까지 이게 버그가 픽스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버그가 픽스가 되어서 제대로 동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넣고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주피터 ER 바꿨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 어떻게 되나요? 계속 distinct unchanged 걸러내야 되는데 필터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더라도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버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